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는 우리 오늘 료와 저의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저와 료의 소통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멤버들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요 팬들도 되게 많네. 안녕하세요. 네. 아,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막 윤형민 소극장 공연을 끝나고, 공연 끝나고 이제, 예.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아, 수학여행 때 오신 거라서 다시 못 가요. 아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좀 성공해서 댓글 읽고 있어요. 자기 폰으로. 네. 댓글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분이 그분이신가요? 그 남자분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코빅에서는 이제 잠시 쉴 예정이에요. 그냥 쉬고 이제 묘의 고향이죠. 잠시 후 저희는 이제 일본 가서 또 일본에서 했대요. 네, 했습니다. 야다. 싫어. 절대 싫어. 아, 싫어. 절대 싫어. 이런 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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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야다. 지금 일본이 있으니까 그 코멘트 일본어 괜찮아요. 일본인 또 일본인 코멘트 코멘트 해주세요. 또 일본 일본어로 얘기 일본어로 코멘트 していいですよ って日本語で コメント してくれても 僕 読めるから 読めるからね。だからどんどんコメントくださいっていうのを一生懸命今韓国語で言ってました。すいません。日本료가 이거 일본 음식 일본 코카콜라라고 제가 요새 료가 일본인이란 걸 까먹어요. 료 일본 사람인데 자꾸 까먹었게 돼. 료 오빠는 한국어 얼마나 잘해요? 너무 너무 잘해요. 진짜 지금도 그냥 바로 제가 료 오빠 한국어 얼마나 잘해 했을 때 바로 알아들어요.
어떻게든 의미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아씨. 와 김. 예. 근데 그거 마지막 그 코끝 다섯 명. 근데 그 근데 첫 처음 료리가 딱 오자마자 어떻게 챙겨주려고 그때 김밥이랑 햄버거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료한테 주고 싶은데 네. 료 김밥 김밥 햄버거 햄버거 어떤 거 숙소 가서 숙소 가서 샤워가 다섯 명 저희가 화장실이 하나예요. 네, 화장실 하나. 근데 사무일 사무일 야야야야못다 못다 못다 맞아 목욕탕 가야 된다. 근데 못다 근데 물을 안 내려. 아니 그 못다 근데 맞아.
처음에 진짜 보일러가 안 됐을 땐 진짜로 아 진짜 힘들었죠. 제가 그래. 그래서 요가 처음에 힘들었대요. 네. 주은 씨 뭐 하세요 거기서? 지금 괜찮아요. 네. 아 그 주은 씨, 주은 씨랑 태길이랑 참... 숙소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숙소. 근데 이해. 숙소. 응. 아 이해하죠. 어. 어. 근데 이제 그게 귀엽대. 요가 숙소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없어. 맞아. 숙소. 아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거 어 맞다 뭘 부탁했지 갑자기 맞아 갑자기 까먹었다. 어 이건 내가 나중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주 올 테니 자주 해주실래요? 어 네 물론이죠. 문제 풀 수 있겠어? 아니야. 난 그냥. 그냥 1, 2, 3이면 2! 이렇게 찍는 거야? 네. 오케이. 요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면 선배님 여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개그 네. 모토 저희의 아, 지주 정신적 지주 뭐라고? 저희 이종훈 선배님을 소개 다섯 명에서 이렇게 앵글에 다 같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고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2부 타임. 자기소개 해달라고 해서 저 창한 씨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윤선 씨 오랜만이에요. 아 창한 씨 오니까 잘 생겼다는 말이 되게 네. 또. 마음 씨 여기 아까 오시지 않았나? 어. 바로 또. 아 너무 좋다. 한적하다. 이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요즘 안 된다. 머리 건들지 마세요. 울지 마, 울지 마. 요즘 머리 건들지 말아주세요. 괜찮아. 아직 못 먹었어요. 네. 곱창. 저희.
어플 까셨나봐요. 되게 아, 치맥 좋지. 아, 치맥 맛있겠다. 다이어트 하지 마요.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신. 하는 거 재밌어요. 너무 멀어요. 어. 어디 어디에 사시죠? 저요? 네. 저 너랑 같이 살잖아요. 아, 발이 아픈 거구나. 있었나? 없었던. 아, 전라도광이야. 아, 정말 멀리 사시. 전라도 광양 전라도. 마동초. 아, 마동초. 마동초. 마동초 공연 또 화끈하게 또 찢었었죠 우리가. 어? 찢었어요? 어, 찢었지 우리가. 마동초. 우리 모두 다 같이 돼지 돼지. 이거 네. CM송인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들었지 이거? 또 뭐 나치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긴. 내 동생 곱슬머
아, 그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2PM? 네. 2PM이라. 네, 그 잘못하면 또 욕먹어요. 네. 그래서. 주원 씨는 뭐 알다시피 샤이니. 민호보다 잘 생겼어요. 아닙니다. 제 실물을 봤는데 내가 언제 봤어? 그때 저희 뭐, 그때 어. 음중 드라이 리허설 어, 한번 봤었는데 와 진짜 진짜 잘 생겼어. 진짜 스타 선배님들은 달라요. TV랑 진짜 확실히 틀리더라고. 진짜 다 잘 생기셨어. 저희는 저희는 그냥 일반 그냥 예 그냥 그냥 사람이죠 저희. 아, 안 읽을래. 우리 항상 말 조심하자. 이거 읽어줘, 이거. 화면을 보죠. 아, 저번 주에 일공연 보신 것 같아요. 관객과의 전쟁 보셨나요? 어. 실제로 두 분 다 봤는데 주원 오빠가 더 잘생김. 아닙니다. 아,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잘생겼다. 네? 거울 아니에요? 이게 카메라예요? 사진이잖아요. 어디 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수석여행 오셨거든요. 어디에서 오셨죠? 아 좋다 진짜. 머리를 그냥 기르세요. 아, 한번 저도 기르고 싶은데 요즘 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변호사가 있다면 오늘 법무관 오셨잖아요. 네. 법무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안 계신가? 혹시 말할로 어. 아니에요. 주원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주원이 예전에 그래서 클리닉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많이 끊었죠. 야야야 아씨 괜찮아? 오늘 약 먹었어? 다리를 떨고 있어, 다리를. 주원이가 알코올 중독이고 창한이 형이 예전에 경마장
있어. 되게 존경합니다. 흔날려란 뭐야? 마곤? 허리 관절. 태길 오빠는 무슨 중독? 제가 무슨 중독이 있어요? 당연히 저는 팬 중독이지. 저 여러분들한테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우유주사 몇 번 맞았거든요, 얘가. 근데 얼굴 까만 게 좀, 얘가 좀 컴플렉스라서. 얼굴 하얘지는 주사가 우유주사? 지금 약간 많이 하얘진 거지. 건 우유주사예요 진짜로. 확실하게 조심해야 돼 이런. 여러분 여러 시작에 모자고. 그래 우유 프로포 조심해. 네, 태기를 그때 한때 말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큰일 나. 아니 있는 팩트만 말한 거야 난. 위험한 발언이에요. 자, 그래서 Do you like Japan? 아, all of 저희 다 world. 네. 일본 음식 팔로워가 되면 저희 단독 콘서트 1대100 1분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콘서트 하고 싶은데 면접을 시작하지. 쇼미더 퍼니 공연 개그맨 지망생 저희를 포함한 개그맨 지망생 분들이 코너를 만들어서 그걸로 경연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지 못한 말들
그런 거 써가면서 하는 공연이고 주말은 3시, 5시, 7시 관객과의 전쟁 관객들과 소통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공연 유명한 개그맨분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홍콩쇼를 못 보셔서 홍콩쇼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재밌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공연 다 진짜 솔직히 저희 공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윤소에서 하는 공연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관객 입장으로 봐도 먼저 저희한테 그냥 친근하게 말 걸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내일 게스트는 이게 매주 게스트가 매일 바뀌어서 게스트 관객과의 전쟁 코쿤 나올 때 제일 많이 웃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있는 건 괜찮아요. 저도 다시 잘할 거예요. 저도 요즘 많이 빠져서 그렇지. 요즘 또 환절기고 해서. 조사했는데. 누구시지? 얼굴 뵈면은 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를 저희가 정확히 잘 몰라서 네.
아, 족발 먹고 싶다 갑자기. 아, 족발 맛있지. 아, 족발 진짜 맛있는데. 사진이요? 사진 찍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아, 뭐 라면이 끌려. 끌려? 태길 오빠 너무 굶지는 마세요. 운동해야죠 이제. 한 번씩 마주칠 수 있으니까 그 태기 씨 따로 마주치지 맙시다. 아, 저는 연습할 건데요 극장에서. 그 원래 혼자 연습 안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오전에는 오니까 알아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들 진짜 지옥 갈 거야. 네? 어... 아, 전 지옥을 가라고요? 동생. 롯데를 가고 싶다.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롯데를도 안 간지. 재밌겠다. 아,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팬미팅 또 저희 그 지금 그 팬미팅 진짜 오래됐다. 진짜 어렸을 아기 때 엄마 아빠랑 가고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 에버랜드 나도 되게 오래 간 것 같아. 너 전 여자친구랑? 아이고 이러다 결혼 발표하면 아 2분 남 2분 남았네 이제. 네, 제 여자친구는 오로지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태길이도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기령 기가 해도 그룹 고쿤이에요. 잘 자요.